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도서관이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이와 함께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자, 멀리 도서관이 보이네요. 이동 도서관이 보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저는 지금 책을 5권 정도 빌렸거든요.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5권 정도 빌렸습니다. 리더를 위한 로마인 이야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한강 장편소설, 그리고 종의 기원 정유정 장편소설, 하마터만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 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의 기원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계획을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꽃도 하나 이렇게 대여를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과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